다음 달을 보세요. 억왕은 흥갑경하며 이사신하야 구원어 제후연후예야 태여신여이까 어근파로 살아 사는 천사야라 구는 결야라 횡자이 왕의 민지심이 소위 경차탄자는 필기 이시삼자 위쾌야니 연이나 삼사의 실피인심지 속회 요심어 살콕속지 우자라 고로 지문왕하여 욕기 이차이 탁지야람. 억자는 그렇다면, 아니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뒤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왕은 흥갑병하며 위사신하야 구원어 치후연후에 쾌어 심려있다. 그렇지 않으면, 왕께서는 흥갑병, 갑자는 갑옷을 나타내고요. 병자는 병사들이에요. 아니, 병자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일으켜서, 즉 전쟁을 일으켜서 위사신, 사자는 병사들이고 신자는 어떻게 보면 그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교들 좀 되겠죠. 그러니까 병사들과 신하들을 위태롭게 해서 구원어 제후, 다른 나라 제후들과 그 원한 관계를 얽어서 얽은 다음에라야 마음속에 편하십니까? 단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럼 대체 당신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의 도가니에 신하들도 집어넣고 병사들도 집어넣어서 다른 나라와 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이죠. 억은 바라사라. 억이라는 것은 바라사다. 사는 전사예요. 전쟁에 나가는 선비들이니까 병사들이죠. 구는 결야라. 맺을결자예요. 맹자 이 왕 애민지심이 소위 경차단자는 맹자가 이자는 여기 써이자는 생각할 이자로 해석하자고요. 맹자가 생각한데 왕의 애민지심이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위 경차단자는 가볍고도 또 짧은 것은 짧은 이유는 소위가 들어가니까 짧은 이유는 필기 이시삼자위 쾌야니 반드시 그죠 반드시 이 세 가지로서 쾌 즐거움을 삼은 것이다라고 여겼다 이거죠. 하여튼 도대체 당신은 흥갑병 그죠 갑병을 일으키고 위사신 그다음에 구원어 제후 이 세 가지 결국엔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즐겨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연이나 그러나 삼사 실비 인심지 속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은 실제로 사람 마음속에서 기뻐할 바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죠? 기뻐할 바가 아닌 것이 유심어 살곡속지 우자야. 그 마음속에 기뻐하는 바가 아닌 것이 살곡속 그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 이거죠. 그죠? 이거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짐승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 거하고 짐승이 죽어가는 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고로 그러므로 지임은 왕하야.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조항을 가리키면서 임금한테 물어서, 욕기 2차이 탁자라. 이런 것들로서 마음속을 헤아려보게 하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저위에서 짐승 죽이는 거는 아까워하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는 상황을 한번 헤아려보라고 구체적으로 흥갑병, 그 다음에 위사신, 구원어, 제후라는 조항을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다.